SpongeBob, how old do you be? Easy. Medium. Hard. Easy, what? Easy, what? 250원 있고 백테이크 진정 일단 이것까지 보내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케첩 이렇게 하면 되겠죠. 5원이야? 하나에? 스피드보이 겨우 붙였네. 이제 케첩을 조금 이거 붙일 수가 있냐 얘? 야, 너 점 표시하는 거 네가 할 수 있어? 몸 몸 표시. 그리고 케첩이 더 해. 케첩 보이. 야, 지금 분양권 좀 개많이 주었다. 잠깐만, 딱 한 번만 더 해볼까? 사거리가 좀 짧은 것 같아, 저거. 저거 사거리가 조금 짧은 것 같아. 그러네.
야, 이거는 원거위가 좀 센데, 얘는. 내 생각에는 케첩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하는 게 낫겠지, 그나마? 케첩 아니면 저거. 그 스포킹. 고스볼. 이거 깔면 대박인 것 같아. 그니까 오야 데미지 야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뭐야 여기는 양배추구나. 프라임 보인데 이거 가능하나? 저거 원거리에 있는 소용없구나. 콜 다루어 다시. 그건 안 되는데 저거. 오케이, 오케이. 조금 이해됐다. 어차피 지금 이게 케첩화랑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거지. 그러면
어차피 플라잉 보트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개척을 잡아야 되는 뭘 잡아야 아무튼 뭘 잡아야 근데 이게 참 문제네. 차라리 이걸 두 개 깔까? 에이. 지금 문제가 딱 두 가지거든, 너무. 내 생각에는 그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을 가야 하긴 해, 일단. 데미지. 쫙. 그 다음에 플라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아서야 해, 그때까지. 그 다음에 원거리 사용해도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차이 그냥 그걸 세 개 하고 이쪽 부분이랑 한 이쪽 부분 한 여기 한 세 개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킹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나 아니면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봉인 시켜놓거나 해야지. 그러면 아니면 데미지 센 걸 여기에다 놓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봉인을 하는 거지. 그거 말고는 뭔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지금. 이거 세 개 세 개 딱딱딱 이렇게 하고 여기 세 개 세 개 세 개 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딱 될 것 같기도 하거든.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게 왜냐면 플라잉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 할 것 같아. 어차피 이게 캐치업은 이제 또 이렇게 방어가 가능하니까 또 딱 디펜스 되고 저거 이렇게 하고 다음에 날려다니. 얘가 문제거든, 지금.
여기 세 개가 아니야. 여기 갈까? 여기? 이렇게? 어. 이렇게 네 개. 그러면 이거 이렇게 했다.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이렇게 하면 웬만큼 봉이 있는 그런 게 있대. 그나마. 하면 안 되겠어? 잡을 수 있겠지, 그나마. 어떻게 써서요? 들어가는구나. 근데 이거는 싼 거 있는 거. 이거는 별로 안 좋아. 차라리 이게 나 짓게 해야 이게 딱 이게 나은 건데. 이거 안 돼. 들어가려나? 저기 그러면 여기 세 개? 이 어쩔 수 없지 지금 나도. 아니면 진짜 그거 한번 해봐야 하나? 그게 그 플라잉까지 공격을 가능한다면,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플라잉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. 아무래도 이게 그때까지 좀 되게 타다가 아니면 좀 하다가 해야 할 건데. 아이 완전히 그걸 모을 때까지. 존버를 할 수가 있나?
근데 저거 원고에는 가야 할것 같아 일단. 저거 원고에는 가야 할 것 같아. 다 들어간다. 또 다 들어가. 네, 다섯. 한 개만 더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게임 오버 이제 또. 일단 마지막에 나는 무조건 캐치업은 더 해야 할 거 같아. 무조건 캐치업은 더 하고 이 아무래도 이걸 이용해서 버텨야 할 거 같아. 내 생각에는 그래. 이거야 이게 문제인 거 같아. 이거야 이거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GK야 이용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거죠. 뭐 그때까지는 뭐 버튼 기술이 있잖아. 이제 딱 존버를 하는 거지 이제. 존버가 가능하나? 희생을 시켜야 하나? 좀? 희생을 시켜놔야 하나? 캐첩만 하고 몇 개는 좀 희생을 해놔야 하나? 양배추는 내 생각에 진짜 이거는 진짜 뜯어먹는 거거든. 그니까 그냥 저 야, 이거야. 이거야, 이거는 뭔가 그냥 일반적인 데미지 주는 거고. 실은 이거만 내가 한번 깔아봤는데, 이거는 진짜 안 좋아. 진짜 안 좋아가지고. 잠깐만. 나 오케이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. 그러니까. 여기쯤에 일단 케첩을 그냥 돈이 버릴 거 아니야. 그냥 케첩을
희생을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예. 케첩 희생. 어차피 이걸 돈이 좀 벌이니까 계속 그냥 존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안 되는 거 그냥 버려. 아닌가? 프랭크 드럼으로 하는 거 잡아요. 이거 아닌가 보네. 캐치업을 딱 여기가 낫겠네. 캐쳐짜는 기계는 맞는 것 같아 일단. 그 다음에 그 스펀지밥 이제 이거 양배추 이거까지는 맞는 것 같고, 여기 이제 여기에 설치. 그러면 이게 여기서 400까지 그냥 존버를 하는 거지. 그냥 데미지가 안 들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냥.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맞겠지 그나마. 그 다음에 400까지 채우는 거지. 태울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난 태울 수 있다고 보고는 하는데 아닌가? 지금 근데? 근데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. 야, 그냥 아삭아삭하게 통과하는 거예요. 한번 해볼까? 닦아는 것도 좋고 그런데. 370. 여기에서 무조건 공격 아예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공격은 무조건 그게 맞아. 그러니까 마지막이 문제지. 저기 문제지. 저거 잘하면 데미지도 완전 입을 수도 있다고.
잠깐만. 야 이거 2대 2면 뭔가 데미지가 별로 약하네. 이게 아닌가 보다. 그러면 아까 케첩을 여기다 둘지. 그럼 아까 거기까지는 맞았어. 그러면 그건데 여기다 무조건 그러면 그걸 해야 하는 거네. 세 개 정도 까여가지고. 그렇잖아 지금.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구나. 아, 오케이. 난 저거 이제 알았어. 꽤 레일로 배려 어디 효과가 없네. 업그레이드 더 해야 하나? 80 이제.
제발. 안 돼.